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이버, 라인, 야후와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가 뭐 아직도 현재 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 뭐 단언컨대라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강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뭐 일본에서 살아서 봤고 일본에서도 일도 해봤지만 저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일본의 총무성에서 행정 지도를 내렸다는 것은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어떻게 조치가 되고 네이버가 보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그걸 수용을 해서 깨갱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일본을 전혀 털 것만큼도 모르는 분석이고 일본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오죽했으면 한때 일본을 경제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이제 일본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네이버도 상당히 시총에 또 타격을 받았죠. 내려갔다가 또 좀 올라오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일단 이제 일본 총무성이 지분 조정을 의미했다.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은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태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이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완이 되고 이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일본의 우리는 이제 소프트뱅크라고 그러지만 일본은 소프트뱅크예요. 네. 이 소프트뱅크가 말 그대로 우리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희, 손마사요시. 그런데 손마사요시는 여러분들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는 지금 여러 가지 이 3년 연속 지금 적자 상태예요. 그 이야기는 ARM을 인수한 것이 바로 손정희 회장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7월 일부 일본 정부 보고서에 지금 네이버는 우리 한국 정부에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지분 매각 안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내용을 넣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신 줄 알게요.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본을 나쁘게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관계에서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보면은 행정지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처럼 어떤 법률 몇 조 매당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일본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망라한 가운데 그 내용들을 각종 법적인 내용들까지도 또는 지침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행정지도라는 걸 내요. 그러면 지금 일본 총무성이 벌써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해킹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뜻도 있지만 아 이거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만 네이버의 데이터센터가 한국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안보법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틱톡도 안 돼. 하웨이도 안 돼. 이것저것 다 안 돼. 이런 이야기에 선을 그어버리고 마이크론도 중국의 반도체 칩을 팔지 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뭐냐면 일본이 어느 순간 경제안보법 때문에 우리는 네이버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네이버와 한때는 경쟁자였던 것이 이제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가 정말 한국계 일본이기 때문에 아 한국 국민들의 정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일본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이버를 좀 가만히 둬요. 라인야후 저 이상 괴롭히지만 그렇게 지금 소프트뱅크 하고 있냐? 아니에요. 소프트뱅크는 은근히 이 기회에 우리가 일본의 라인야후와 관련된 걸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를 좀 더 AI 쪽으로 접목을 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지금 일본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라인야후의 경영진은 일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지금 우리 이데일리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끝나지 않았다. 네, 계속해서 이건 좀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AI 쪽으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뭐 일본 쪽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 쪽은 이미 뭐 거의 투자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렇죠. 일본 들어가고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잡으면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한국 네이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 특히나 뭐 웹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타격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극도로 반발하고 독도까지 방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정쟁화 돼버리고 경제적인 네. 이슈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보복적 조치를 취할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네이버가 라인야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웹툰이 상당히 잘 나가요. 더군다나 카카오도 피코마라고 피코마. 하는 네. 그 아시죠? 네. 이게 상당히 이제 한때는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 애니메 이른바 망가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진격의 거인이라든지 슬램덩크라든지 그다음에 드래곤볼이라든지 네. 그런데 저거 비슷한가요? 네, 드래곤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웹툰이 좀 주춤해요. 유럽도 프랑스도 좀 주춤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상당히 탄력이 붙어 있는 게 카카오의 피코마인데 지금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앱 기준으로 해서는 이용 앱 기준으로 해서는 뭐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지난 한해 이제 다 이게 라인 야후에 또 설정이 돼 있는 그런 네이버 웹툰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매출액이 8,700억이 넘을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순간 경제 안보법에 따라서 곤란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웹툰까지 타격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는 라인 야후 사태에만 머무르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부 간의 관계는 아주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도 가급적 이걸 더 부각시키는 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경제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네. 투자 의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와 함께 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네. 저희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 설비 그렇죠. 이쪽은 그래도 한국 정부 측에서는 계속 세금 혜택도 주고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때 어떤 시각의 변동, 시선의 변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대박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건데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좀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이럴 때 어려울 때 네.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할 때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전히 그래도 좋은 쪽은 어디냐? 반도체 쪽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경영진을 교체한 것은 SK하이닉스에 뒤처질 일이냐 이런 이른바 좀 자극제가 되는 그런 요인의 차원이지 시장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건 꼭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나 장비, 그러니까 밸류체인 쪽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창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밸류체인 쪽에, 그다음에 CEO의 리더십 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전력이나 전선, 결국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이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4배 이상 많다. 그러면 전력 전선 설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도 빅테크 기업 뭐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안 판다. 난 절대 안 팔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자,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AI와 관련된 이 밸류체인, 제주 반도체나 가온 칩스나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나 또 이제 HBM과 관련된 것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뒤늦게 또 TSMC가 조금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강자는 SK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전이라는 거. 그건 우리의 희망입니다. 좀 더 이제
기술 격차, 초기술 격차를 얼마나 앞으로 더 벌려나 그러냐고 우리가 관건이 이전보다는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내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콜로타스 반도체나 텔레칩스나 PSK 홀딩스나 IMD처럼 여러분들 결국은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AI, HBM. HBM, AI.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뭐 AI도 좋고 HBM 쪽도 좋지만 레거시 쪽도 역시나 좋다라는 점이 예. 사실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요, 7년 전, 8년 전에 이수페타시스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고 왜 들어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자, 우리 아마 이데일리 우리 방송에서 지금 차트도 보여주실 텐데 최근에 정말 놀랐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액 조금 등락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과 7, 8년 전에 몇천 원 냈었던 이스페타시스 지금 5만 원대 네. 상당히 놀라운 거죠. 네. 그 지금 우리가 뭐 단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제 7, 8년간을 보여주면 더 대단합니다. 네. 계속 우상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수화학이 이 모기업인 이곳이 여러 가지 계열사 중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결국 끌어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저 기판 만드는 회사에서 변신을 했다라는 거. 올해 하반기 신규 사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더 매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발전 과정을 성장 과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들, 뭐 DIT나 YC캠이나 ST나 이오테크닉스나 STI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여러 회사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CEO 리더십까지 보면서 하나씩 바구니에 가려서 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린 게 이제 전력 전선 말씀드렸죠. 네. 제가 L자 들어간 기업 주목하라는 말 수도 없이 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제가 5,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강원 전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아니, 강원 전선이면 L자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 네. 거죠. LS 전선의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결국 L이네. LS 전선. 가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말입니다. 네. 세상의 중심.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게 쭉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 10년 전에 내가 그거 왜 안 샀지? 에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열흘도 못 기다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난해 1조 5천억까지 가량 됩니다. 매출액이. 예. 그다음에 437억 원의 영업이익. 근데 이제 주로 국내는 가온전선이 담당하고 해외를 LS전선이 가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동반으로 가자. 해외까지도 가온전선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순이익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미국 곳곳에서 지금 전력, 전선 설비 이 확대에 대한 용역이 나와요. 이게 지금 LS산전 말씀드렸고, 삼화전기. 재룡전기, 그다음에 세명전기, 대원전선, 전선 쪽에 이렇게. 결국은 AI 반도체의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는 전선이나 전력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내렸다가 또 올라갈 때 이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적어도 석 달, 6개월, 또 1년, 또 3년, 이런 6년 정도의 네. 목표치를 기준을 기간을 설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바구니에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옥석 가리기라는 말은 쉽지만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 않은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무래도 실적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수페타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안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 원 이하였던 주가가 이제 5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가온전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주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주가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